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폐쇄병동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으로요. 앱 플레이어를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킨 거거든요. 아, 폐쇄병동. 옐로 아이드 추가 시 30보석. 아, 야. 분위기 합계죠, 여기서? 자, 들어가기 전에 옵션 한번 볼까요? 다 오늘 돼 있고, 이렇게 할, 자, 오늘 할 게임은 폐쇄병동이라는 게임입니다. 앱플레이에서 받은 앱플레이어를 통해서 그동안은 작동하는 플레스에서 받은 공포 게임이고요. 녹수 돌려야 돼. 녹수대에서 돌려도 튕길 것 같은데? 제가 두개 돌리거든요. 다른 좀 무거운 게임 녹수 돌리는 편인데, 그게 무거울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시작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네요. 다음에, 자, 바로 시작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공포 게임인데 강력한 영웅들이 먼저 나와. 무슨 부연 설명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시작했는데, 자, 일단 키는 맞춰야죠? 아하, 뭐야? 아, Z, X, 승인. 자, 아니, 이렇게 지 맘대로 움직이면 좀 곤란한데? 잠깐만요. 아, 불편하게 돼 있네 또. 이거는 원래 찌꾸루 게임이라고 하니까 이걸 먼저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 네네네네. 좀지 맘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시작하는 게임이네요. 자. 그게 맘대로 가지 말고. 책이지만 모르는 문자가 되어 있다. 왜 이곳에 있는 걸까? 보면은 약간 좀, 이게 도망가는 게임인데, 도망가 게임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 맘대로 움직여서 큰일 났네, 이거. 휴대폰을 가져가겠습니다. 기본 조작 조사 실행 빈 버튼 아이템 사용 휴대폰 문자 받을 수 있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 가끔씩 오는 문자를 확인한다. 조명 어두운 주변을 밝힌다. 어플 래시 조명 증가 레드 스코어 어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이게 한다. 돋보기 어플 작은 글씨 보이게 한다. 자신의 위치를 보이게 한다. 번역 어플 못 읽는 거를 비밀번호 해제 어플. 야 완전 링크 어플 구매 코스튼 모든 응시를 적용시킨다. 이동 속도 50% 뭐야? 곧 소정 시간인데 뭐 하고 계십니까? 유저? 개 게임인가? 아직 5분 남았지만 문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되게 진행이 지금 엄청 빠르죠? 잠깐 세이브 같은 거 없나? 정보 보기. 유저. 멘탈이랑 체력 스피드 플레이타임 있고요. 로드. 는 뭐야? 세이브 키는 없어? 눌러서 안될걸 누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아, 씨 이러지 마. 씨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진짜. 앵간히 해. 시작하자마자 그러는 거 아니야. 평점 되게 좋았단 말이야.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일단은 천천히 들어가 보죠. 빨리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앱 플레이어가 확실히 더 튕기긴 하는데 제대로 된 게임은 안 튕겨요 아예. 네, 진짜로 안 튕기는 게임 더 많아요. 이건 이 게임 자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나 시작하고 입구에서 지금 몇 번을 튕기는 거야? 아, 이게 왠지 알았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광고가 애플레이어에서 광고가 나오면 튕겨요. 가끔 광고 중에 몇개 호환이 안 돼서 그런 유형이네요. 에이, 게임 딱 키고 광고 들어가는데 그 광고에 튕기는 경우가 있으면 튕기거든요. 이 게임이 뭔지는 일단 봐야 되니까 기다려. 손대지 마. 다시 키겠습니다. 녹슬을 켜서 봐도 해볼까? 야, 진짜. 이거 튕기면은 도중에 이게 다운받고, 도중에 광고가 나와서 튕겼는데,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광고가 나와서 그 광고에 또 튕기고, 그게 반복되고, 아. 이러지 마. 확 피곤해지는 사람. 왜냐면은 원래 무거운 게임은 녹스로 돌리고 가벼운 거 밈으로 돌렸는데 스토리 있는 거는 얘는 용량도 적어서 가벼운 쪽에 속할 텐데 튕긴단 말이죠. 튕기면 안 되는데 튕긴단 말이죠. 자, 뭐. 됐다. 이 광고가 다행이야. 에이. 다음에 할게요. 일단 좀 시작을 하고 로드. 어우, 렉 걸리는 것 봐. 로드 데이터 없나? 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한번 녹화를 끊었다 갈 걸. 아니야,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거 한 번이 아니야. 분명 엄청 튕길 거야. 자, 뉴게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은 키 설정을 마쳤는데, 또이 지경이네요. 잠깐만요. 뭐가 좀 불러야지? 좀 크게 좀안 되나?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알았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됐다! 됐다! 야, 갓겜. 이거 저장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봤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안 자를 거기 때문에. 자, 소등했고요. 여기서, 아까 정보 보다가 튕겼죠? 정보 안 보겠습니다. 세이브는 되나? 그만 두들겨. 저장을 하고 싶다고, 저장을. 저장을 시켜달라고, 저장 뭐, 저장할 수 있는 데면 되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떻게 할까? 확인합니다. 오! 뭐?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를 딱히 틀어놔 상관없는데 됐다. 보내줘 이제.
됐다. X 눌러주고. 자, 광고 다 보고 왔어요. 튕겼습니다. 제가 이걸 이 비밀로 이노티아랑 그 엔드 오브 아스피디언 지금 바닥에 있는 거 돌렸거든요. 한 번도 안 튕겼어요. 이 게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포 게임으로 튕기는 건가? 이럴까봐. 이게 일단 들어가 봐. 일단 뭐라도 좀 해봐야지 이거를. 잠깐만요. 잠깐만 이러면은 열지 말자. 열지 말고. 가자. 열지 말고 그냥 가자. 다 넘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떨어진 소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뭐야? 세이브 어떻게 하는 거야? 붉은발 체력. 붉은발 체력은 사실 정신력을 나타냅니다. 이 속도가 감소합니다. 줄어들면은. 체력과 정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치 회복됩니다. 연기되면은 게임 오버 되니까. 자, 잠깐 복도에 있는 노트에서 할수 있습니다. 복도로 가야 된다? 아, 오케이. 일단 가.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그래, 야매. 세이브. 잠겨있다. 일단 끝으로 가서, 예, 맵의 길이를 본 다음에 좀 많이 느리네요. 얘는 몸이 아픈 애라서 못 뛰는 건가? 아니면은 나를 화나게 하려고 못 뛰는 건가? 아까 나왔던 방이죠? 들어갔던 방이죠? 유저를 화나게 하려고 안 뛰는 건가? 뛰는 기가 이제 풀리나?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난다. 바닥에 흔적이 나는 것 같다. 저걸 밟으면 체력이 단다? 저게 뭔데? 약물 같은 건가? 저 차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빈 리모컨 가져갑니다. 다 주워가요. 뭐야? 2 플러스 2? 방금 보였죠? 벽에? 크르릉. 침대 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침대 밑에? 가져가면 공격할라나? 노노노! 이거 호기심이고 뭐고 나발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깰수 있는 루트로 가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깨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위험한 건다 피해가면서 갈게요. 하나씩 다 눌러보고 뭐가 하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을 다 죽이고 호기심을 다 죽이고 튕기지 않는 루트로 가겠습니다.
가구가 날 퇴장시키네. 혀가 닦구이네. 불이는 좀 마셔야겠다. 폐쇄병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주 분위기 좋은 게임이었네요. 자, 그럼 이만 뿅!